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나눗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몇십 나누기 몇을 구해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이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눗셈이 사실은 곱셈과 연관이 있어서, 관련이 있어서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곱셈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막큰 수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눗셈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눗셈은 여러분들 큰 덩어리만큼 덜어낸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부분을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랑 천천히 풀어볼게요. 몇십 나누기 몇을 구해봅니다. 라는 건데, 문제에서 보면, 색종이 60장을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대요. 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색종이 60장입니다. 그것을 3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진대요. 그러면, 한 명이 색종이를 몇 장씩 가질 수 있는지 볼게요 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색종이가 여기 10장씩 있나 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자, 세 명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책상에서 보세요. 한 명이 몇 장씩 가지면 될까요? 여기 책상에 놓여진 거두 개를 이 여학생한테 주고, 이두 개를 주고, 두 개를 주면 한 명당 20장씩 가지면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자, 어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짐작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수학에서는 정확한 값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럴 때는 식을 쓰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60을 쓰고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수 60을 쓰고, 나누기는 여러분들 선을 이렇게 긋고, 위아래로 이렇게 점을 찍어요. 60 나누기 3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자, 먼저 그림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60 나누기 3을 그림으로 해서, 자, 학생 수에 맞게 이걸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여기, 자, 얘한테 한개 줬습니다. 한개 주고, 얘는 X.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줄까요? 두 번째 것도 주면 얘한테 두개 주고. 자, 그러면 얘가 10개씩 받았고요. 이 안경 쓴 남학생한테도 좀 줘볼게요. 자, 처음부터 두 묶음씩 줄게요. 두 묶음을 주면 10개.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열두 묶음을 주면 마지막에 이 여학생도 10장씩 받게 되네요. 그럼 모두 몇 개입니까? 세 묶음을 나누어 봤더니, 자, 이 여학생도 20, 이 남학생도 20, 마지막에 있는 여학생도 20, 이렇게 가지게 되죠.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0 나누기 3의 몫은 얼마인가요? 했을 때 답은 20이 됩니다. 자, 이 몫은 무엇이냐 하면 나눠주고 나서 한 사람이 가진 값을 몫이라고 해요. 나누기를 하고 나서 나온 결과가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몫을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과자가 있었다고 할게요. 과자 상자가 있는데, 과자를 자, 형이랑 동생이랑 나눠줄 때, 나눠주고 나서, 자, 이것은 네 몫이야. 이것은 내 몫이야. 해서 나누기를 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는 몫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나눗셈을 하고 나서 나온 결과를 몫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수학에서는 간단하게 풀기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60 나누기 3을 풀기 위해서 6 나누기 3을 쓸 수도 있을까라고 했는데, 자, 숫자 자체는 60 나누기 3보다 6 나누기 3이 훨씬 더 간단하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문제 볼게요. 60 나누기 3을 수모형으로,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그림으로 풀었었죠. 아까 푼 방법은, 방금 전까지 푼 방법은 그림이었고요. 수모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수 막대기가 10 막대기가 6개 있죠. 자, 두 개씩 나누고, 자, 두 개를 줬어요. 자, 여기 있는 두 개도 아래쪽으로 주면 수 막대 두 개가 나눠지고요. 마지막 남은 수 막대 두 개 하면,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 20, 20. 이렇게 세 묶음을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30 나누기 3이라는 문제를 볼게요. 자, 30 나누기 3은 머릿속으로 수막대를 떠올려 볼까요? 수막대를 떠올리면 30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자, 이거 세 명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개를 가지게 되느냐? 1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있는 두 문제도 여러분들, 그림이라든지 수막대를 떠올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미술 시간에 고무 찰흙 70개를 한 명당 5개씩 나눠주려고 한대요. 자, 고무 찰흙이 70개나 있는데 한 명당 5개씩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고무 찰흙을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될지 식으로 나타내는데, 자, 이렇게 계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먼저 70개가 있었어요. 70개가 있는데 이것을, 자, 저 이 번호 1번부터 5개씩 나눠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개수가 5개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5개씩. 자, 5개씩 계속 나눠주다 보면 언젠가는 개수가 남지 않고 다 나눠줄 수 있게 되겠죠? 자, 선생님 일단 다 써볼게요. 50, 자, 20, 30, 40, 50, 60, 70. 아이고, 힘들다. 선생님이 빼기로도 일단 식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근데 너무 많이 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70 나누기 5를 하면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빼기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5개씩 나눠준 거잖아요. 그럼 몇 명에게 나눠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모두 14명에게 나눠줬다는 게 이미 여기 위에 식에서 보이죠? 14명. 그럼 여기 결과값은 14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은 뭔가 좀 실수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뒤에 다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친구는 역시나 수모형으로 한번 알아봤네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10 막대는 여러분들 혹시 만져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플라스틱으로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반으로 뿌릴 수가 없어요. 반으로 부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낱개로 바꿔볼게요. 자, 10모형 한 개는 낱개 모형 10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개씩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5개씩. 선생님의 숫자로 쓸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로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과서 뒤에 있는 스티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 스티커 붙이시고, 선생님이 나눠준 교재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숫자로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모두 5개씩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명이 받을 수가 있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빼기로도 풀 수가 있었고 수모형으로도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좀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죠. 자, 뒷부분에 가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상황이네요. 학생 36명을 세 모둠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모둠이 몇 명이 될지 생각해 봅시다. 되어 있죠. 자, 일단 학생 수가 36명이 있었어요. 36명을 세 모둠으로 나눈다. 그러면 식은 36 나누기 3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수모형 알아볼게요. 자,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수모형이 아니라 뭔가 간단해 보이는 식이 간단해 보이는 어떤 모습이 있죠. 자, 이 간단해 보이는 모습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먼저 수모형부터 볼게요. 36이라는 수 막대기를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의 자리부터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나눠줄 때는 작은 것부터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부터 먼저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작은 것들을 나눠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10막대기 3개가 있고 낱개 6개가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10막대기 3개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10막대기 3개에 한 개씩 나눠주면 10막대기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남은 낱개 있죠. 이 남은 낱개를 또 3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2개씩.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갖게 됐죠. 값은 뭐가 나옵니까? 한 명당 12. 자, 그러니까 36 나누기 3을 했을 때 값이 12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모형으로 풀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 나누기 3을 자, 이것은 가로셈이죠. 자, 곱셈도 가로셈이 있었고 세로셈이 있었던 것처럼 나눗셈도 세로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로로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앞에 있는 36 있죠? 36을 그대로 쓰세요. 일단 36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신기하게 보이는 모양 보입니까? 자, 이게 세로셈식으로 썼을 때 쓰는 나눗셈 기호예요. 자, 어떻게 쓰냐 하면 여기 36 왼쪽에다가 여러분들 괄호 있죠? 괄호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괄호 같은 거 쓰나요? 자, 이 괄호 중에 이 오른쪽 부분 있죠? 이 오른쪽 부분이랑 똑같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괄호를 쓰고 위에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36을 쓰고 오른쪽 괄호 모양을 쓰고 위에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이거 설명한다고 좀 굵게 했는데 얇게 다시 바꿀게요. 그 다음 나누기 3을 여기 괄호 왼쪽에다가 써줍니다. 그러면 36 나누기 3을 여러분들이 세로로 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는데 나눠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눠주냐 하면 자, 여기 숫자를 봅니다. 36이라는 숫자에서 어떤 수가 큰 수예요? 3이 큰 수죠. 나눗셈은 항상 큰 수부터 나눠주기 때문에 이 작은 수는 처음에는 가려주세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실제로 칠판에 쓴 거를 종이로 가리기도 합니다. 가려준 다음에 자 3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10의 자리에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내가 3명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몇 개씩 나눠주면 될까요? 한 개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숫자 1을 씁니다. 한 개씩 나눠줬다 이 뜻이에요. 자 한 개씩 나눠줬는데 자 그러면 자 전체 30이 있는데 여기 앞에 3이 있고요. 한 개씩 나눠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숫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 곱하기를 해줘서 3 곱하기 1을 하면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은 어떻게 되냐면 나누어줬다는 뜻입니다. 자 전체가 3개가 있는데 한 개씩 나눠주니까 곱하기 3이 돼서 자 3개가 있는데 3개를 나눠줬어요. 그럼 남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0을 써줍니다. 여기 교과서에는 0을 안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요 남은 게 없다라고 표시를 해줘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10의 자리는 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10의 자리 해결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인 1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6개가 있네요.
자, 여섯 개가 있는데 이것을 세 명에게 나눠준다고 해볼게요. 몇 개씩 나눠주면 될까요? 자, 여기서 숫자를, 여러분들이 요 위에 숫자를 한 번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한 번에 맞추면 계산이 빨라지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틀리면 다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10의 자리에서 나머지 남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에 있는 6이라는 숫자를 아래쪽에다 다시 써줍니다. 다시 써주고 나서 그 다음 볼게요. 자, 6개가 있는데 3명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한 명에게 2개씩 나눠준다고 해볼게요. 2개씩 나눠주면 3 곱하기 2를 하면 6. 여기다가 아래쪽에 여기 6을 써줍니다. 6을 써주면 6개가 있었는데 6개를 나눠주었어요. 그럼 남는 것은 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막대기로 했을 때한 명이 12개씩 가졌죠. 여기서 보니까 위에 있는 결과가 12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방법을 써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방법을 써도 됩니다. 자, 지금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왼쪽에 수막대는 수막대가 많이 안 쓰여서 그런데 만약에 숫자가 커지는 경우에는 오른쪽 방법이 훨씬 더 쉽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른쪽 방법 한번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36 나누기 3의 몫은 얼마인가요? 를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36 나누기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자, 이것을 세로로 계산해서 보면 36을 이렇게 쓰고, 자, 괄호 오른쪽 모양, 그 다음에 직선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을 써줍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을 했더니 아까 몫이 12가 나왔죠. 12라는 몫은 여기 위쪽에 쓰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48 나누기 4는 먼저 48을 쓰세요. 48을 쓰고 나누기 표시를 한 다음 4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여기 있는 두개 숫자 중에 앞에 있는 4만 보라 그랬습니다. 큰 숫자만 볼게요. 자, 4개가 있어요. 4명에게 나눠주려면 몇 개씩 주면 될까요? 한 개씩 주면 되죠. 자, 한 개씩 주면 자, 4명이서 한 개씩 먹었네요. 자, 4 곱하기 1은 4. 그래서 원래는 4개가 있었는데 4개를 썼으니까 남은 것은 없네요. 0이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10의 자리는 계산 끝. 자, 그러면 여기 있는 8은 그대로 내려주고요. 8 쓰고. 자, 이번에는 4명이 있는데 개수는 8개가 있네요. 몇 개씩 나눠줄까요? 2개씩 나눠준다고 해볼게요. 2개씩 나눠주면 4 곱하기 2는 8. 8을 여기다 써줍니다. 그래서 8개가 남았었는데 8개를 썼으니까 남은 것은 없다. 그래서 값은 10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답은 48 나누기 4의 값은 1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48 나누기 3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나 똑같아요. 수모형으로 풀 수도 있고, 자, 세로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수모형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여기 48이 있죠? 먼저 나눠줄 수 있는 것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줄 수 있는 걸 나눠줬더니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있는 10막대기는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나눠줄 수 없는 10막대기는 이렇게 낱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먼저 10의 자리 10막대기 한 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낱개 모형은 우리가 3명한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지를 보니까 6개씩 나눠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6개. 자, 6개로 쓸게요. 6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까는 분명 앞에 문제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는 수막대가 뭔가 편했는데, 수막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편했는데, 자, 문제에 따라서 수막대기가 뭔가 좀 복잡해졌죠. 자, 그럴 경우에는 점점 오른쪽의 내용이 쉬워진다는 걸 느낄 겁니다.
자, 48 나누기 3.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오른쪽에 크게 쓸게요. 48 나누기 3을 썼고요. 먼저 10의 자리만 봅니다. 자, 4개가 있었어요. 3명에게 나눠줍니다. 몇 개씩 나눠주면 될까요? 한 개씩 나눠주면 되겠죠. 자, 한 개씩 나눠주면 3개를 쓰고요. 자, 4개 중에 3개를 썼습니다. 남은 건몇 개입니까? 한 개. 됐죠? 자, 그러면, 자, 한개 남았는데 나머지 3명에게 나눠주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높은 자리, 10의 자리 숫자는 끝냅니다. 자, 그 다음. 자, 아까 1의 자리에 있던 8을 여기 아래로 씁니다. 자, 이제는 18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어떤 숫자를 쓸지 고민스럽네요. 자, 9구단을 떠올려 봅니다. 자, 18에 최대한 가까운 9구단 생각해 보면 3에서 6을 곱하면 18이 되거든요. 자, 난 18개가 있었는데 18개를 나눠줄 수 있게 되었죠. 자, 6개씩 나눠주면, 3명에게 6개씩 나눠주면 18개를 쓰기 때문에, 자, 18에서 18을 빼면 0.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과정이 먼저 10의 자리부터 계산을 하고, 10의 자리 계산을 한 다음 1의 자리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인 16을 구했다 하는 과정인데요. 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에 풀었던 이 과정 있잖아요. 이해가 잘안 되는 친구들은 영상을 앞으로 당겨서 한번 더 자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10의 자리 계산하는 것들, 왼쪽에 있는 것들을 참고를 해서, 자, 왼쪽에 있는 이 과정들을 참고를 해서 오른쪽을 볼 건데요. 자, 선생님은 좀 어려워 보이는 걸 할게요. 두 번째 걸 해보겠습니다. 자, 72 나누기 3을 먼저 쓰고요. 자, 선생님은 10의 자리 7만 볼 거예요, 7만. 자, 7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3명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선생님, 한 개씩 나눠줘 볼게요. 자, 한 개를 나눠주면, 자, 3명이서 한 개씩 나눠주면 총 3개를 쓰겠죠. 그러면 7에서 3을 빼면 4개가 남네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는 7개가 있는데 그걸 3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고 보니까, 4개가 남았죠. 그러면 다시 3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눠줄 수 있죠. 4개가 있으니까 3명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보는 거예요. 아, 아까 한 개씩 나눠줬더니 숫자가 좀 많이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더 많이 나눠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숫자 2를 써볼게요. 자, 3명이 있었는데 2개씩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6개씩 나눠줄 수 있겠죠. 자, 7개가 있었는데 6개를 나눠주면, 자, 나눠줬으니까 남은 거는 1만 남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10의 자리는 해결. 자, 1의 자리에 있는 숫자 2는 그대로 내려줍니다. 자, 이번엔 12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12개를 3명에게 나눠줍니다. 자, 몇 개씩 나눠주면 될까요? 4개씩 나눠주면 3, 4, 12 해서, 자, 12개가 있었으니까 12개 나눠줄 수 있겠죠? 12 빼기 12는 0 해서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눠준 결과의 몫은 위에 있는 숫자 24가 답이 됩니다. 자, 실력 숙숙입니다. 자, 이 과정 실력 숙숙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직접 모두 풀어보는 문제예요. 앞에 있는 영상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라서, 자, 실력 숙숙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실력 숙숙 2번 문제도 48 나누기 2의 계산 과정이 이미 수모형으로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수모형을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 주도록 하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탕 75개를 접시 한 개당 5개씩 나눠 담으려고 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세워보고요. 먼저 가로셈식을 세워요. 가로셈식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세로셈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결과값이 뒤에 있는 답지랑
같으면 여러분들 정말 잘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를 할 때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계속 지우는 거 봤었죠. 왜 이렇게 지웠냐면 오히려 숫자가 보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는 아이들 문제 풀 때 이렇게 종이로 가리기도 합니다. 종이로 가려서 얘야 지금 4개가 있잖아. 4개가 있는데 몇 번 나눠줄 수 있을,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을까? 한 개씩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을 쓰고. 자, 이 10의 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 여기 있는 1의 자리 숫자를 아래쪽으로 가지고 오고 자, 18개가 있어요. 3으로 몇 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자, 6개씩 나눠주면 3, 6, 18 해서 값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해서 나누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큰 수부터 나눠준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는 나눗셈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다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당겨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주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